로마에는 아구스토라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부대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식민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날의 곡물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로 수송하는 작업을 하는 부대가 아구스토 부대입니다. 그 중에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율리오는 어떻게 하든지 곡식을 모아서 로마로 가야 할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상선에다가 지금까지 거둬들인 곡식을 다 싣고 난 다음에 죄수 신분인 사도 바울과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을 함께 태워서 276명을 태워서 미양이라는 항구를 떠나서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는 상태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로마로 출발하기 전에 바울이 율리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날씨가 좋지 않아서 태풍을 만날 수 있으니 굳이 이번 겨울에는 여기서 나고 봄에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율리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리오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진과 동시에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율리오가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을 참으로 잘 들었던 사람이 율리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들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엉뚱한 선택을 하는 율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는데 평소에는 귀담아 듣던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는 안 듣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선호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가고 하나님이 서시면 저도 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거든요. 오늘 율리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잘 듣다가 중요한 순간에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자이지만 지중해 바다는 누가 잘한다? 선주와 선장이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율리오 백부장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또한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 아니겠습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것이 옳은 것이다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 보니까 신앙 생활할 때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결정적일 때는 자신의 판단을 따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12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율리오가 12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율리오는 다수견의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머물자, 사도바의 말의 말처럼 이 항구에서 머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베닉스라는,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큰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에 가면 우리가 로마로 싣고 있는 곡식을 팔아서 이윤도 남길 수도 있을 것이고 유흥시설이 많아서 겨울을 보내기가 훨씬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의 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리오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이곳에 머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소수이고 베닉스로 가서 머물자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럼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가요? 네, 오늘 율디오라는 사람은요, 다수의 말을 선택합니다. 왜? 그래도 다수가 생각하는 것이 옳겠지 생각하고 바울의 말을 거절하고 다수의 생각대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 다수결로 모든 것을 생각하지만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다수결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지 다수결은 결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결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938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총회를 열어서 회의한 결과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가 내 마음에 온전히 서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율리오는 순적한 현실의 상황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남풍이 불어서 지중해를 따라 움직이기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소리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다 보면 우리가 너무 좋은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데도 잘 되는 환경 있죠.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는데도 내게 물질의 복이 많이 주어질 때, 오늘 율리오를 보세요. 태풍이 곧 불어서 유라 굴라 때문에 배가 부서질 만한 태풍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풍이 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출항을 결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잘 될 때, 지금 잘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은 지금 잘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항상 그 길을 미리 막으세요. 그때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율리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백부장님, 아무래도 내가 보니 아무래도 여기에 멈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를 통하여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권사님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음성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갈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율리오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지중해를 따라 항해를 하는 중에 14절에 엄청난 광풍을 만났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아멘.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얼마 후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되면서 그 광풍을 이기느라고 풍랑을 애쓰며 할 만큼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화물도 버리고 또 귀중품도 버리고 배의 기구들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살 소망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됐는데도 풍랑은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축복이죠, 사실은. 근데 오늘 그들이 풍랑 가운데 모든 것을 버렸지만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가질까요? 굶주림과 목마름과 졸음을 이겨나가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는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죽는 방법밖에는 없는 상황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순종은 엄청난 대가를 수반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불순종은 엄청난 대가가 수반됩니다. 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불순종은 굉장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도 유라굴라 광풍에 휩쓸려가는 배처럼 눈앞에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을 만나는 광풍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폐업이라는 아픔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실직과 질병과 가족과의 이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기 찾는 광풍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될 만큼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버텨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끝이 바로 지금이라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이제 질병으로 인하여, 암성구로 인하여, 우리의 사업장의 파업으로 인하여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좌절하는 순간에 그때도 하나님의 손을 딱 내시면서 내 손을 잡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좌절 속에서도 새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위험과 기회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위기는 반드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일 속에서 하나님은 기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습니까? 인생의 광풍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하며 새로운 기회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율리온을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맞는데, 하나님의 지도자 맞는데 그의 말을 들을 것인가? 다수결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의 말을 들을 것인가? 경험을 의지할 것인가? 그의 말을 들을 것인가? 지금 내게 좋아 좋고 잘 되는 환경을 따를 것인가의 결단 속에서 율리오는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자신에게 유익한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광풍의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결론을 내려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이 배 안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전부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전부 한탄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일어나서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백부장도 안 일어납니다. 선장도 선주도 아무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21절에 말씀해 보니까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좌절하는 가운데 누가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바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워서 이제는 희망 없다, 이제는 우리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풍랑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름의 이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모든 풍랑과 아픔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쳐있는데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성이 들리면 되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 목사님이 누구 이야기 듣고 저렇게 나를 공격하나, 그러면 여러분 끝나는 인생이에요. 끝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말씀, 주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순간 우리는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사도 바울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가 벌떡 일어나서 배에 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위로받을 사람도 자기 자신도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용기 있는 사람을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이러죠.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광풍을 만나고 있어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때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말 못합니다. 말 못해요. 너를 276명이 모두가 다 좌절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씀이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답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3절의 말씀 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아멘. 하나님 사자가 누구 곁에 서서? 내 곁에 서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고난과 풍랑 속에 있을 때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해 줬기 때문에 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해 줬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위로 안 됩니다. 그건 허공의 메아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가, 말씀을 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위로와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다 낙심할 때 말씀을 듣는 나는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아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오늘 바울이 지금 뭐 때문에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 황제를 만나야 할 이유는 로마 황제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풍랑을 만났잖아요. 풍랑을 만났으니 로마 황제를 만나기 전에 죽을 지경이야 지금. 그런 죽을 지경에 서 있는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의 사명은 로마 황제를 만나는 것이다. 너는 그 사명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기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는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황제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풍랑 속에 가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풍랑을 통하여 순종하는 사도 바울로 만들기 위하여 풍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너의 사명은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것이야. 그러니 내게 맡기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잘 이끌고 가야 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삼고 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알려주신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었어요. 너 풍랑 있으니 염려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를 만나게 될 거야. 거기서 너의 사명 꼭 이뤄야 돼.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잘 이끌고 가서 로마의 복음화에 힘을 다해야 돼. 이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주시니 그 마음에 얼마나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큰 사명도 주시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받으니까 힘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내 옆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 사명 이루어야 돼. 그 사명 이룰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니 용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온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우리는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면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이러지? 하고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속에 그 음성은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지금 뭘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풍랑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을 상황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 괴로워할 때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고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네, 여러분 위로하셔야 돼요.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십시오. 먼저 풍랑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내게 먼저 그 풍랑을 주셨을까? 똑같은 풍랑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풍랑을 먼저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해답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안 믿으시는 분도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 있으시죠? 그런데 구체적인 과정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어찌 하라고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 숫자가 무당에게 찾아간다. 네. 피고 웃는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처음 신앙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신다는 확신된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앞이 안 보이거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서류에다가 적어서 1번 너는 곽성덕이라는 귀인을 만날 것이다 뭐 이렇게 적었으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적는단 말이죠. 안 적으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안심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안 적으시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바울이 어떻게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했을까? 궁금하시죠? 34절 말씀 볼까요? 34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지금 14일 동안 표류하면서 이들은 음식을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즉시 다 토해낼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은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진 바울이 한 일은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이는 일이에요. 음식을 해가지고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고 힘을 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냐 하면은 가장 쉬운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가장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는 일로 이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자,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렇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뭐부터 포기해요? 먹는 것부터 포기합니다. 아, 나 싫어. 먹기 싫어. 마음의 시련을 당했어요. 뭘 포기해요? 먹는 것부터 안 먹는, 나 싫어 이러고 있습니다. 사업에 부도가 났어요. 뭐부터 안 해요? 먹는 것부터 안 합니다. 소망을 사라지면 먹는 걸 제일 먼저 포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안심하라 해놓고 안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먹는 걸 줘야 돼. 사도 바울이 자꾸 일어나 먹으라는 거예요. 저도 참 몸이 갑자기 아플 때 먹기가 싫은데 억지로 먹어요. 그냥 꾸역꾸역 먹어요. 그럼 눈이 번쩍 떠요. 아, 참 이상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풍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에게 일단 먹여요. 먹고 힘을 내자. 먹고 힘을 내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우선은 많이 드세요. 그러면 새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의 말씀이 먹기를 권하며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요, 음식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축사하고. 밥을 못 먹으니까 사도 바울이 음식을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 먹고 이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들에게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축사하고 그들에게 떼어서 먹이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비전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광풍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안심하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쉬운 것부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가장 쉬운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 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넘어지고 쓰러지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망적인 풍랑을 줄 때 이 풍랑으로 나가 떨어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풍랑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제기하라, 풍랑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일어나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일어나라.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새롭게 일어나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총 계획은 나를 통하여 그 사명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손 내미시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아라, 낙심하지 말고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손을 잡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 귀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는 은혜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내 불순종을 다 멀리하고 순종의 삶으로 바꾸어지는 은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속에 서 있습니까? 혹시 불순종 길 속에 그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주님의 손 잡겠습니다. 주님의 손 잡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